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독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마스터 레버 M1이라는 K레벨 소개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레벨에 대한 정보 찾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. 저는 인터넷에서 영어로 검색도 했고 한국어로 검색도 해보니 그냥 정보 아예 못 찾았어요. 이 레벨은 무릎 레벨 네오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 레버는 중국에서 제작되어 있어요. 여러분, 이거 만약 구매하고 싶다면 영상 밑에 링크를 놓아주었어요. 전 이거 어떻게 리뷰해 드릴게요. 일단 이 레버 한번 분해하고 어떻게 제작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. 분해하기 전에 한번 무릎 레버 네오와 비교해 보고 싶어요. 보시다시피 그 바디는 무릎 레버만큼 높지 않아요. 그 무릎 레버는 그 밑에서 이 게이트가 추가되어 있어서 좀 더 높아요.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높은 K레버예요. 그리고 다른 차이점은 이 레버의 바디가 메탈이에요. 이 부분 메탈도 있고 이 부분도 메탈이에요. 그 사이에는 무슨 플라스틱이 있어요. 이 레버는 철권하면서 서분이 제 손에 그다지 맞지 않은 걸 느꼈어요. 왜냐면 특히 이런 다이아고널 할 때 가끔은 디아고널 말고 그냥 미트 입력되어 있었어요. 저는 그냥 이 레버로는 편하고 정확하게 그 다이아고널 입력을 못했었어요. 왠지 이 무릎 레버로 이 디아고널 입력하는 것이 더 정확했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굳이 단점이 아니죠. 다만 이 레버보다 제 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전 한번 이 레버 분해해 드릴게요. 이 탑 3개 붙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. 만약 그거 아니시면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는 그 워셔. 저는 이 시스템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이걸 부는 것은 이런 것 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. 그거 그냥 관리하기에 참 좋아요. 그냥 여기 나사가도 있고 그리고 나사 불기 위해서 좀 K레벨과 다르게 스프링도 하나 있어요. 여기 보시다시피 핸드 나이스. 이거는 약간 내각 게이트인 것 같아요. 무릎 레버 네오는 여기 게이트가 있는데 마스터 레버 M1 여기 게이트인 것 같아요.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게이트는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해요.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요. 저는 이 레버 참 괜찮다고 생각하긴 해요. 다만 다이애건을 제대로 못 잡아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입력 실수 좀 많이 했었어요. 특히 철권하면서요. 이거는 뺐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이 부분 뺄 수 있어요. 싹.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텐션 러버 보이죠? 힘 있게. 하! 나이스. 뺄 수 있어요. 싹. 여기요. 하긴 이 스위치도 뺄 수 있어요. 근데 아마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 다 메탈이에요. 진짜 좋긴 해요. 이쁘게 생겼어요. 전 이 색깔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무릎 레버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그 스위치는 이만큼 시끄럽진 않아요.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. 이 친구의 스위치가 훨씬 더 조용한 것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떤 레버 써보세요? 이 레버에 관심 있으세요? 그렇다면 한번 이 영상 밑에 놓아주었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. 이 영상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